보겠습니다. 남은 연습이 5호실, 90개입니다. 6호실, 90개, 4호실, 호실 변경 본부장까지 소통을 하셨습니다. 가운데 유치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왼쪽부터 시선처리 가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11월 2일부터 시작된 드라마입니다. 아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들어가시고요. 다양한 포즈, 뭐, 하트, 펜트를 위한 뭐, 신분들 포즈,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포즈 하고 가시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가운데 한번 더, 예. 가운데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들어갑니다. 네. 약간 대각선으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기다리는 주문이 많다는 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 높고요. 네. 왼쪽도 한번 더 봐달라고. 아, 오른쪽 주문이 많습니다. 예. 자, 본부장님 만나봅니다. 네, 네. 본부장님 어제인가요? 며칠 전에 네. 방송을 통해서 박세원님, 금방갈님에게 사랑 고백하셨습니다. 좋아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때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시청률이 11%를 찍었습니다. 아, 예. 고공을 홈즈를 향한 어떤 탄력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스포가 저희가 또 궁금합니다. 예고편이요? 아, 네. 아, 이제 혜준이의 진심을 네. 박하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뭐 현재 뭐 선배님들이나 임숙 그리고 임숙 선배님, 풍기 선배님이나 뭐 왕삼 선배님과 은지 역할의 예정 선배님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막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 박세현님. 네. 아, 예. 급박한 역으로 사오실 또 책임지고 있는데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뭐, 그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 오늘 프로그램에 대한 또 전화드리는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몇 번 튕겨보려고. 역시. 네, 한 번에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몇 번 튕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지원이 만나봅니다. 언제 봐도 동안 미모이고, 아, 역할 속에서 약간 혼선 느낌이 나는 호두, 캔 역할이시네요. 오늘은 전혀, 예,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경기력이 너무 돋보이는데요. 뭐, 팀의 캠이라 한번 또 잘 한번 해주시죠. 이 팀만이 갖고 있는 역대급 캠입니다. 지금 가장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은지가 누구랑 결혼하느냐. 누구랑 할 것 같아요, 은지씨. 그래요. 예.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주 예,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아니,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어요. 네. 예.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할 때는 진짜 많이 좋은 것 같고 네. 많이 재밌겠고요. 후배님들과 할 때도 정말 이제 생기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아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연말에 충전하고 힐링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런 기회를 여러분께 다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준이 만나봅니다. 오, 예, 빛나는 외모시고, 네. 차은우 씨 못지않은 외모신데요. 오늘 뭐, 기대하는 뭐, 프로그램 뭐,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 이 안에서 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기대하는 뭐, 상이 있으신지. 기대하는 상은 뭐, 많긴 하지만, 일단 저희 두 배우들이 상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오늘 못 오셨어요. 네, 오셨으면 받았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 앞으로 멋진 케미로 또 많은 더 사랑받는 드라마 준비 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은 없다 팀을 잠시 전에.